어? 아내도 원하는 데 있어요? 갔어요? 저희 집 근처에 아 신주 아파트 그래 그래 보자 보자 네요 여기 아파트 지금 혹시 물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? 새로 아파트 지었다고 네 11월 저희가 한 20일 이후에 이제 입주 시작해가지고 아 그렇지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새 아파트 가는 게 좋긴 좋죠 볼 수 있는 딱 한 개 오, 꼭 저렇게 꼭 하나가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실은 아. 두 개 정도 남을 때가 있어. 어, 있어요. 하나 남았어. 계약하다가 파기된 것도 아, 있어요. 그런 건가? 꼭 하나 남았다 그래. 이렇게 됐을 거. 이렇게 좀. 아우, 넌데. 좋다. 아, 이렇게. 표정이 벌써 힘들어가네. 딱 봐도 새 집이네. 표정이 두 분이 싹 바뀌네요, 서로. 네, 다 전집. 청소하시기도 편하시고. 여기가 이제 편하죠. 방금 그냥 뭐 원바체 표정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이 지금도 방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같이 뭘 그 집이라 그 집이라 그러니까요 그 차를 네. 몰라 여기 이제 세탁실 친구가 여기 지금 이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10cm 이상 많이 오, 커요 그런 것 같아요 높아서 손이 안 닿네 네 높아서 건조기도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고 아, 그렇네 2단으로 올릴 수 있네 네네네 네. 따라서 이거 좋은데 여기도 이야 저거 좋은데 오야 이거 따로 아, 저 불편해요 오래 걸려 바로 넣어야 되는데 언제 기다려 이거를 그다음에 안방 보실게요 오 좋다 여기 미러 TV가 있어요 이렇게. 미러 TV요? 네 이게 TV더라고요 어? 어? 네, 유리가 거울 안에 네, 거울 안에 TV가 있더라고요 우와 붙박이장이 같이 돼 있어요 아 베란다가 있네 아 여기도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이쪽도 넓어요. 깊다. 깊고. 요거는 내가 보니까 가격대 아까보다 확 뛰었을 것 같은데요. 엄청 뛰죠. 엄청 뛰죠? 분명히 신축인데요. 일단 뭐 욕조의 대리석 보니까 아 이거 좀 비싼 집이네요. 아우. 작은 방. 작은 방. 우와. 아내분이 계속 우와 하잖아요. 네. 우와. 아니 뭐 아파트 다 똑같진 않아요? 뭐 아파트 뭐 굳이 봐야 되나? 네, 단지 너무 조용하죠. 오빠, 여기. 아파트도 위에... 조용하잖아. 표정도 바뀌었어. 아직 아무도 이사 안 와서 조용한 거 아니야? 원래 조용한 단지예요. 그리고 이게 높아서 답답하지가 않아. 예, 네, 높죠, 다른 네. 데보다. 뭐, 답답하지는 않네. 이게 되게 다르다, 아까랑. 아까 뭐 사진 찍으시고 막 그럴 때랑 막 너무 달라. 좋다. 계속 좋다 좋다 좋은 거 알지? 세 집은 다 좋지 뭐 다 좋다 표정 봐 표정이 다 좋지 아, 나는 저게 자꾸 보여 야 이거 정원 봐 얼마나 정원 좋죠 내가 안으로 다 들어오면 백화점 가려면 한참 가야 되네 마트 가려고 해도 멀 것 같은데 와 좋다 와 정확하게 그래 또 가장으로서 또 아내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아니 좋아하니까 조금 예.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. 왜요? 아까 뭐 대나무 숲 뭐 어떻게 됐나요? 아니 뭐 좋지 역시. 어? 역시 좋지 아파트가. 아니 뭐 좋긴 한데 왜 비싸잖아. 그치 비싸지. 새 아파트니까. 야, 아까 그 거기 좀 전에 봤던 집. 지금 몇 배냐? 여기. 모든 게 이제 다 돈이 문제니까 그죠? 맞아요. 오 세다. 아우 좀. 오야. 아, 너무 비싸다. 잘 모르겠는데. 야 근데 여기 바닥이 대리석이야. 청소하기 너무 좋아요. 지금 넘어지면 큰일 나 이거.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네요. 예. 네. 나간다고 이거 대리석 바닥 이거. 사장님 그렇진 않아요. 그렇지 않아. 사장님 저희끼리만 좀 얘기를 할게요. 지금 제가 지금 집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장님께서 지금 집사람한테 죄송합니다. 얘기를 하시니까 여자가 여자 마음을 잘 알았어. 그러게요. 아이 그냥. 남자는 몰라. 그럼 이제 뭐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네요. 여기 오니까 아까 갔던 데 다 잃어버렸지. 다 지워졌지.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아직도 대나무가 내 앞에서 아른아른. 조율하기가 쉽지 않겠네요. 좋아하시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. 네.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도 너무 좋으니까. 네.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 일단 뭐. 이 갑 차이가 너무 나네요. 너무 잘 알아요. 못 해보세요.